언젠간 슈퍼개미! 아 편하다. 아 내 방송하니까 편하다. 남의 방송 가면 몰라 혹시 패 끼치나 않을까. 아, 네. 눈치 보면서 내 방송이 편한 내 마음대로 하고 찢어진 티를 입든 멀든 또 남의 방송 가면 또 그럴 수가 없잖아. 딴 데 가서 막 이게 해가지고 사람들 또 막 모이면 이것도 한번 이것도 쳐내는 것도 해야 되잖아. 힘들다 이거. 자 요새 못 찍었지. 바빴어. 타 방송 뭐 출연도 하고 개인적인 일이 많아서 갑자기 일이 좀 바빠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컨텐츠 쌓여 뭐 지금 무궁무진하게 쌓여 있는데 아들하고 방송 해야 되거든. 방송 제목도 내가 정해놨어. 뭐 투기꾼 박씨. 5살짜리 투기꾼 박씨. 어렸을 때부터 내추럴 본 투기꾼. 아버지 투기꾼하고 같이 투기를 하는 거지. 여유 생기면 하는 걸로. 급한 건 아니니까. 자, 장 한번 보자. 너무 안 봤잖아. 어떻게 됐어? 크, 오로라 이거 오늘 10몇 프로 지금 15,000원 근처. 크. 호! 야, 리드커브 이거 다 털렸는데 저 밑에서 털렸는데 끝도 없이 가네.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아, 잘 찍어.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 크. 이거 그저께 폭락했거든? 데이터 3법 무산되면서 그때 내가 텔레그램에 뭐라고 했냐면 나이스 평가 정보 데이터법 때문에 빠지는 게 이거 아무 문제 아니다. 되면 좋은 거야. 안 돼도 뭐 별 저거거든? 근데 그거 안 됐다고 뭐 폭락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자고 했어. 사람들 사더라고. 그럼 어제 막 또 한 7, 8% 또 8% 막 9% 오르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까야 돼. 까야 돼. 또 팔았어. 오늘 또 빠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 맞아? 몰라. 맞아. 좀 사, 괜찮지 않을까? 뭐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이번에 판관비 는 거라니까 봤더니 괜찮아. 내가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나이스평가 한번 방송에 새끼 풀었기 때문에 좀 저걸 하자면 매출이 핵심인 회사야. 이번에 1,010억 했어. 근데 작년에 942억 했거든. 좀 매출 쭉쭉 올라오잖아. 그리고 뭐 지금 뭐 주 52시간에다가 막 최저임금 올라가고 막 임금 그런 게 해도 보면 판관비가 양호해. 왜냐면 이거는 좀 데이터 싸움이거든. 그래서 주 52시간 처맞고도 이거 선방했다. 근데 영업이 오히려 늘었고 근데 주가 쭉 빠졌지? 근데 이런 회사는 퍼 20원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배당이 190원이야.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한 12,000원 좀 내가 얘기했어. 좀 하자고. 좀 오르긴 했어. 올렸는데 계속 뭐 꾸준히 살만한 회사다. 지금 상황에서 또 급격히 회사가 또 바뀌면 그때는 아닌데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괜찮다. 그것까지 하자. 요즘 뭐 뻔하지 뭐. 좋잖아. 지금 괜찮잖아. 들어가야지 뭐. 전체적으로 괜찮아. 미국은 개폭등할 때 우린 좀 지루하잖아. 이럴 때 그냥 미리 다 세팅해놓는 거야. 이제 기다리면 돼. 기다림의 미학이 좀 필요해. 자 오늘은 부의 본능 2부. 보통은 이제 그 책을 소개해주는 거 우리는 내 생각 주로 얘기하고 저자 찾아내기 범인 잡기. 이 저자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하면 딸이 의사야. 어떻게 알아? 이 형이 떠났단 말이야. 언제 떠났을까? 42살에 은퇴를 했다고 했잖아. 42살에 돈을 번 거야. 그 42살에가 몇 년도일까? 어떻게 알아? 아 난 알지. 2007년도야 딸이 그럼 몇 살이겠어? 25살이면 될 거야 지금. 그러면 변문직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변호사는 전문직이라고 할 수가 없지. 해외는 로스쿨 제도잖아. 그럼 지금 학생일 가능성이지. 전문직이잖아. 의사들은 의대만 졸업해도 돈 벌잖아. 그래서 전문직이라고 했을 거야. 이 사람 성격이. 그러니까 딸은 한 20대 중반에 지금 의사다. 어때? 네. 그럴듯하지? 이 형님은 나이가 한 54세 정도 된 거야. 몇 살 때 떠나겠어? 2007년도에 떠난 거야. 부동산으로 광창 벌고 그때 부동산하고 자산 붐이었거든. 첫 번째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여기서 애가 공부를 아주 잘하고 완벽했으면 안 떠났을 수도 있어. 돈은 완벽이 됐는데 이제 은퇴할 자산이 쌓인 거고 애기 교육에 대한 니즈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가 노통 때인데 그때 당시에 형님들이 많이 떠났어 캐나다로. 왜냐면 그때도 자본가도 적폐라고 막 좀 때려잡고 그럴 때거든. 그래서 돈도 벌었겠다 해서 떠난 거지. 그럼 얼추 나이가 딱딱딱 맞잖아. 그리고 딸에 대한 그 부심 같은 게 느껴지잖아. 안 느껴지냐? 딱 보니까 딸 부심이 딱 느껴지거든. 자기가 교육을 잘해서 딸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게 있어. 딸 부심 있는 거야. 아버님 딸 부심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나이는 아버님 또래랑 얼추 비슷한데 딸은 좀 더 어리고 본인이 이런 사랑으로 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보여.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어. 그게 그럼 2007년도 그때쯤 떠난 거야. 따닥딱 아딸이 따다닥 맞지. 자 이제 책 얘기로 이제 다 때려잡았어 이제. 잡아서 뭐 할 거야? 재밌잖아.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투자하라. 이 형은 어렸을부터 엄격한 규율이나 단체 행동을 남달리 싫어했대. 와 나랑 똑같네. 학교 다닐 때 단체 행동이나 체육시간, 교련시간이 너무 싫었대. 내가 그게 또 어땠냐면 수련회 같은 데 가잖아. 그럼 거기서 그 교관들이 박수 세 번 시작! 짝짝!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럼 난 그걸 안 했어.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저 사람들 박수 세 번 치면 나는 한 네 번, 다섯 번 치고 싶고 막 그러고 싶더라고.
그리고 학교 가기가 너무 싫었어. 그리고 나중에 커서 회사 아침에 나갈 그 생각하면 끔찍한 거야. 대학 시절에 수업을 땡땡이 치고 잔디밭에 누워서 뒹굴며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구름을 쳐다보곤 할 때 은수저다 이 형은. 난 대학 때 수업을 땡땡이 치고 일하러 가가지고 막 배달 엄청 했지. 그런 망상을 할 시간이 없었어. 운전하고 갈 때 운전하고 가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고 있어. 근데 되게 즐거웠어 그때는. 고등학교 때 망상을 많이 창밖 보면서 왜 나는 이럴까 망상을 정말 많이 했지. 근데 이 형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셀러리맨을 했어. 나는 이제 그때 하던 알바를 꾸준히 알바를 했지. 근데 난 알바가 재밌었어. 특별히 힘든 직장이 아니었는데도 싫었대. 일요일부터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뭐 기분이 우울했대. 그게 무슨 차이냐면 이게 인센티브 차이야. 이 형이 일한 만큼 돈을 줬잖아? 그러면 진짜 나가서 정말 이 형님 열심히 했을 거야. 근데 나는 배달을 한번 하면 그 건당 이렇게 돈을 벌고 야간 뭐 업소에서 일하면 우리가 그 팁도 받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면 나간 만큼 일이 나오니까 나가기가 그렇게 싫지가 않았어. 그래서 일을 매일 한 거야. 365일 다 했어. 근데 가기 싫어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때려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모님이 이제 내가 볼 때는 아주 대장부 스타일이셔. 아 때려쳐라. 내가 먹여 살린다고. 아침마다 그랬대. 인내심이 있는 거지. 난 진짜 난 너무 싫다. 나 회사 생활 좀 했는데 회사를 딱 나오는데 집에 오는 길이 날아갈 것 같더라. 난 인내심이 없지. 내 인생이 다른 누군가의 조종당한 애들인데 싫었대. 근데 두려움 때문에 계속 출근한 거야. 생활비를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뭐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처럼 느꼈대.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에 평생 일만 하다가 그냥 일에 찌든 늙은이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거 다 마찬가지지. 하나하나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 해도 최소한의 자유롭게는 해줄 것 같았대. 그치. 행복의 필수 조건 맞아 근데. 최소한 자유롭게 아니라 돈이 좀 뭐 다 해결됩니다.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고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만 벌고 싶었다는 거야. 나도 사실 그랬거든. 큰 돈을 뭐 버는 거에는 큰 생각은 없어. 뭐 많으면 좋은데 그 벌기 위해서 계속 하는데 버는 과정이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만 돈이 있으면 된다. 우리 그 뭐 검소하잖아. 이번 달 카드도 많이 나왔더라. 어떻게 그 통장에 1,000만 원씩 채워놓으면 이렇게 쏙쏙 사라지냐고. 너 어디서 너 가서 밤에 카드 치니? 아 적당히 먹어야지 애들이. 엄청 먹어. 야 애기도 어린데 이거 뭐야. 야 하루 외식을 야 어떻게 일주일 내내 하냐. 너무 양심이 없다. 너 일도 안 하면서 나가서 좀 식비로 뭐라도 좀 벌어와. 어쨌든 그 결심 때문인지 친구들하고 더 대학 동기들 뭐 친구들 같이 한 사람들 이 형님은 이제 부자가 됐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지. 친구들 중에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절약하고 훨씬 더 저축하는 친구들, 더 많이 벌고 뭐 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더 좋은 직장도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더 부자가 되었다. 그것도 내 얘기네. 엄청 열심히 살아 친구들. 장난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때 답답해. 처음엔 내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했어.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지. 내가 더 불사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뭘까. 투자를 잘해서 안 봐도. 근데 이 형은 돈만 생기면 어디다 투자할까를 늘 생각했대. 이거 나랑 똑같다 이것도. 나도 항상 그렇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두 투자했다는 거야. 여기서 나랑 좀 다른 게 우리는 최소의 생활비. 난 그러진 않았어. 나는 좀 어렸을 때부터 넉넉하게 썼어. 현금 막 주머니에 대학 다닐 때 이만큼 배달해서 한거 같다가 친구들 만나면 내가 좀 먼저 밥 사고 그랬어. 그 돈을 버는 이유가 뭔데. 자유롭게 싶어서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를 희생해서 그러고 싶지 않아. 그 밸런스 있잖아. 워라밸 밸런스를 잘 지킨 것 같아. 난 밸런스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투자 겁이 났대. 근데 투자를 한지 않았을 때 생긴 게 더 겁이 나서 투자를 한 거야. 그러니까 멀리 볼 줄 아는 형님이지. 근거리만 보면 뭔 미래가 안 보이니까 투자를 안 했을 때 내가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보통 생각을 안 하거든. 그건 그때 가서. 근데 그게 보이니까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었던 거고 안전한 뭐 예금으로 뭐 번 적도 없고 전부 다 위험 자산이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부동산이 뭐가 위험해. 주식이랑 부동산으로 벌었대. 은행 같은 경우는 아파트 청약 예금도 있고 투자 종잣돈으로만 모으고 투자자금 빌리는 곳으로만 이용했지 거기를 재테크 수단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야. 은행은 나랑 똑같이. 나도 그렇지. 나도 그 은행에다가 내 예금 통장에다 한 달 생활비 그 정도만 싹 넣어놓지 절대 뭐 어디다가 돈 두지 않지. 그리고 주머니 현금도 딱 적당히만 들고 있고 그래도 뭐라도 하나를 더 살라고 하지. 주식 한 주라도 더 살라고 하지. 부자가 되어서 자유롭고 싶다면 투자해야 된다. 용기를 내서 투자 손실의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여러분도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잘 되면. 용기를 내서 투자 손실의 두려움을
극복을 했는데 잘 못하면 자유는커녕 이거 뭐 더 자, 더 적세 그냥 더, 더 채는 거야. 잘 해야지. 이 형님은 뭐 딱 보니까 뭐 투자 잘하겠네. 근데 다 되나? 이거 나는 이게 오류야. 본인이 됐다고 남들도 다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니까. 나는 그래서 안 맞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잖아. 맞는 사람만 하시라. 안 맞는데 그걸 왜 해? 난 맞으니까 한 거고. 사람은 자기가 되면 꼭 남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나 이거 이 부분 이 형님한테는 반대야. 이 얘기는 여러분도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보는 사람 중에 소수만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지. 난 이렇게 항상 뭔가를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내 논리를 항상 대입시켜. 그 책 보는 내가 습관이야. 그냥 보고 아 그렇구나, 나도 투자 손실의 두려움만 극복하면 되겠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다층정 사고를 하면 정말 그래? 생각하거든. 왜냐면 난 많이 봤어. 투자 손실에 대한 두려움은 극복했지만 현실은 지금 시궁창이 경우 많이 봤어. 그래가 두려움 없으니까 어떻게 배팅 때려. 배팅 때렸다 그냥 골로 가는 거야. 그렇다. 종잣돈을 만들어나 한 고생은 추억이 된다. 왠지 여기서도 반박 막 나올 것 같은데. 딱 맞아. 제목이 이제 투자금 마련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일반적으로는 천칙은 번 것보다 적게 쓰는 거다. 그러나 최선은 아예 안 쓰는 방법이다.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 돈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물이 계속 흘러나가는 걸 딱 막아버리면 많이 모아서 그냥 종잣돈을 늘리겠다는 전략이었는데 형은 아예 안 쓰는 방법을 택했대. 근데 난 그러진 않았어. 왜냐면 지금도 소중하니까. 적당히 룰대로. 그리고 본인이 즐거운 대로. 본인이 그렇게 아껴가지고 하는 게 즐거운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 하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은 조금 열고 열고 하는 거야. 너무 열어버리면 안 되겠지. 그러면 지출이 뭐 소득을 넘어버리겠지. 그 적정선을 잘 잡아라. 근데 그 있잖아, 건강까지 해치고 너무 사람이 초라해지면서까지잖아. 나가지도 않고 인간관계도 없고. 그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 형은 자동차 사는 대신에 돈으로 투자를 했대. 나는 바로 자동차를 샀어. 자동차를 이용해서 또 돈벌이도 하고 놀러도 가고 이제 여러모로 활용을 했지. 결혼할 때 혼술을 아예 하지 않았대. 이건 우리랑 똑같다. 자기 뭐 들고 갔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들고 갔지. 아무것도 안 들고 갔지. 신혼방도 월세로 시작했다. 우린 결혼한 다음 그 다음 집을 막 사재꼈잖아. 우리랑은 좀 다르지. 그건 내가 이제 미리 고생을 내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자기 만나서 그런 거야. 다 이러고 살았어 언니. 고마운 줄 알아야지 말이야. 분양받은 새 아파트도 입주하는 대신에 전세를 내주고 우리 부부는 전세가 싼 동네에 고생하면서 살았대. 너무 올드 스타일이다. 내가 이런 거 자기한테 강요하면 우리 이거보다 더 낮출 수 있잖아. 더 낮추면 어떻게 하겠어 자기. 싫어. 근데 여보 보면 내가 되게 밸런스 잘 맞춰주지. 그래도 넉넉하게. 뭐 돈적으로 뭐 없잖아. 그게 다 그전에 내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 잘했어. 사실 큰 고생은 안 했어. 운이 좀 좋았어. 어쨌든 되게 뭐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 올드 스타일이지. 그다음 뭐 이제 구구절절한 그렇게 힘들게 아껴 쓴 얘기 나오는데 젊은 시절 고생은 나중에 자랑스럽고 소중한 추억이 된다.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젊은 시절 워라벨은 나중에 자랑스럽고 소중한 추억도 된다. 젊은 시절 욜로는 나중에 자랑스럽고 소중한 추억이 된다. 다 말 되네. 꼭 고생만 추억이 되는 거 아니야. 뭐 고생이 사람들 추억이 안 될 거라 생각하지만 고생도 추억이 된다 그 얘기인데 그때 적당히 뭐 놀러 다니고 한 것도 다 추억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적당히. 이 형은 이 형 스타일이고 난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보통은 잘 못 버티지. 이런 거 버티는 여자 찾기가 어려워. 찾겠냐? 30대 중반 다시 결혼해가지고 그 여자한테 그렇게 한번 고생한데 해가지고 막 그 조그만 데서 막 아둥바둥 하면은 참겠냐고. 나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서 갈등이 막 생겨. 싸운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 그래서 나중에 정말 큰 돈 벌 그런 거에 내가 에너지를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집은 편안해야 된다. 아늑하고. 그래서 내가 항상 뭐 조망 좋고 볕 잘도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러면서도 비용이 딱 괜찮으니까 함수값을 내가 항상 제시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제시를 하지. 그럼 어땠어? 만족도가. 좋았어. 괜찮지? 괜찮아. 좀 만족하지 않아? 아니라고 얘기해도 돼. 괜찮아. 우리 솔직한 방송이야. 괜찮아. 만족한다고. 알았어. 이거 좋은 책이라고 이거 추천해주러 와가지고 이거 까고만 있네. 아니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게 되는 사람은 이게 능력이야. 이게 능력이지. 그거 고생할 수 있는 게 능력이야. 난 못해. 너 하긴. 아니. 이거 보고 이게 하려는 형들 있어. 내가 볼 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몇 개월 개고통 받고 말이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일도 안 잡히고 말이야. 더 역효과 난다고. 천천히 해보는 것도 조금씩 줄이는 것도 조금씩. 내가 200만 원 지출했다 그럼 다음 달에는 190만 원
그 다음 달 180만 이런 식으로 줄여야지 말해. 200만 원 나 다음 달 20만 원으로 내가 해보겠어. 막 이런 거 그러지 마. 사람 급하게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죽어. 실패를 두려워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몰라 나 왜? 자 한번 읽어보자. 고생과 불편을 마다 않고 종잣돈으로 투자했지만 애쓴 보람도 없이 초기 투자는 실패 연속이었대 형님이. 자동차 안 사고 투자한 돈, 혼수와 전세금 줄여서 마련한 투자금 처음에 모두 수업료 내야 돼. 크으, 눈물 난다. 얼마나 아껴가면서 아둥바둥 했겠어. 이형 말랐다니까. 뚱뚱한 사람은 이렇게 안 살아. 보면 보여. 처음부터 돈을 벌 수는 없었다. 배움이 먼저였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야. 처음부터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방송에 이거 이상하게 내가 방송에 많이 하는 거 많이 나온다. 그치? 처음부터 너무 들이대면 안 돼. 투자는 잔잔하게 해야 돼. 브라운스톤 형이 냉철팀 보고 재테크 했었으면은 내가 볼 때는 이거 이 형 이렇게 지금 회장님 됐다 지금. 불행히도 냉철팀이 너무 늦게 나왔어. 회 사례를 이렇게 얘기해주네. 아, 진짜 솔직하다. 이래서 이 책이 훌륭한 거야. 진실되잖아. 타이어 신용 투자했다가 7천만 원 날렸대. 그 옛날에 7천만 원. 충격적인 손실이었다. 어마어마한 돈이지. 잠도 못 자고 뭐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건강 엄청 안 좋아졌는데 이게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말랐다니까. 그리고 이제 아내가 말리는 분당 아파트를 상추에 사서 나중에 손해보고 팔았대. 아 버티면 되는 걸. 버티면 되는 걸 왜 팔았을까? 이 형이 경제가 전공인데도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론과 이 심장박동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리고 김포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손해보고 파는 멍청한 짓을 지르기도 했대. 크, 이거 2000년 초반이다 이거. 이것도 버티면 먹는 건데 수익률이 낮고 그동안 버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 기포 개발될 때니까. 이때가 내가 한참 거기 배달 다닐 때야. 새로 아파트들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때 완전 난개발이야. 나랑 나이가 15살 차이 나는데도 이렇게 동시대에서 이제 비슷하게. 배달 갔다가 이거 만난 거 아니야. 김포에서. 최악은 벤처와 비상장 투자로 투자 원금을 모두 날렸대. 그냥 빵 된 거야. 그냥 상장 못하고 회사가 자본금 다 까먹었지. 눈물 난다. 아니 그 잔잔하게 좀 여유를 두고 하시지 왜 이렇게 세게 질렀어? 왜 그렇겠어? 여기서 저자 분석. 이 형 욕심이 너무 많아. 내가 얘기했지. 이 형님은 부동산으로 큰 돈 벌었을 거라고. 이 주식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하잖아? 그러면 단기 움직이게 되고 빠따가 너무 세. 이 형님이 왜 은퇴를 했었을까? 정말 풀베팅 때렸는데 그게 아다리 딱 맞은 거야. 그게 언제일까? 나는 2005, 6, 7 정도에 부동산 풀레 그때 레버리지 엄청나게 세게 때릴 수 있었거든. LTV 이런 것도 없었어. 그때 자기 영혼을 끌어서 모았던 게 터진 거야. 나 깜짝 놀란다. 이거 어떻게 그걸 다 간파하지? 그거야. 와, 한참 추락하던데 한 종목으로만 10억을 날렸대. 몸무게가 6kg나 줄고 몸이 아팠대. 말랐다니까. 소화불량과 통증으로 의사가 암이라고. 사형 같은 선고를 했대. 빠따가 너무 세, 이 형이. 그 빠따 사형 욕심이 너무 셌던 거야. 욕심이 너무 세가지고 벌다 까졌다 했겠지. 그러다 결정적인 게 터져가지고 은퇴를 하게 되고 유학까지 된 거야. 안 터졌으면 유학 못 가는 거야. 결국은 투자가 잘 돼서 자녀도 성공하고 이게 아, 지금 이제 행복한 적을 하는 거지. 그만큼 이제 리스크를 감내한 거야, 이 형이. 근데 만약에 그때 생각한 거와 뭔가 다른 일이 벌어졌어 봐. 그럴 수 있는 거거든. 반드시라는 건 없잖아. 그럼 지금 어떻게 하겠어, 이 형이.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시겠지 뭐. 냉철TV 보시고 있을 거야 아마.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마도 나만큼 실패를 두루 경험한 사람도 많지 않을 거야. 똥인지 된장인데 뭐가 찍어봐야 아는 우둔한 성격 때문에. 아니야. 이건 굉장히 스마트해. 아주 똑똑해. 욕심이 과해서 그랬다고. 욕심이 과해서. 그거야. 그것만 아니었어. 그 내가 천천히 가겠다. 은퇴 시간을 좀 더 넣고 잔잔히 하면서 한 발 한 발 갔었으면 지금 훨씬 더 큰 부자 됐을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구력이 쌓였을 때 배팅을 하고 했으면 훨씬 더 큰 부자 됐을 거야. 그래서 약간 자수성가에서 100억대 자산을 모은 친구를 찾아가서 부자 되는 비결을 물었대. 친구 중에 먼저 이렇게 먼저 큰 성공하신 분이 투자든 있을 수 있지. 연대 경영학과네. 그럼 그럴 수 있지. 인맥이 중요하다니까. 친구가 처음엔 누구나 다 돈을 잃게 돼 있어. 하지만 교훈을 얻었다면 다 잃은 건 아니야.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절대로 도중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네. 너무 좋은 얘기인데 나를 찾아왔으면 너무 좋은 얘기지. 뒤엔 얘기는 그거 맞아. 성공의 비결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네. 나 이거 100% 동감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 방송 초기부터 봐야 돼. 우리 근성이다. 포기 안 하면 그게 된다는 얘기 했잖아. 그거야. 근데 처음에 누구나 돈을 다 잃게 돼 있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 나는 여기다 있으면서 계속 천국만 하더라고 막. 근데 처음에 누구나 다 돈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얼마냐인 거지. 그게 뭐 나 상반된 이야기 했잖아.
근데 그게 몇십만 원이었어. 그게 백만 원도 안 됐었어. 그 정도는 있었다고 볼 수가 없어.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작은 돈으로 내가 뭘 하는지에 대한 거를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괜찮은데, 당연히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지. 근데 와 친구 왔는데 걷다가 처음에 이거 떼돈 번 애도 있는데 야 너는 왜 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 거기다 그냥 이렇게 풀베팅을 신용해서 때리냐. 욕심이 많은 거 아니냐 너? 그 돌짓고 패포하는,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내가. 친구가 없지. 어떤 거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친구가 해줄 수 있는 정말 가장 현명하면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지. 그랬더니 이 형님이 이렇게 생각했대. 나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그 부자 친구의 말을 떠올리면서 난 아름다운 장미를 얻으려다 단지 가시에 찔렸을 뿐이라고, 길을 걷다가 단지 넘어졌을 뿐이라고. 정신승리야 이거. 이걸 정신승리라고 하는 거지. 그게 아니지. 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보면. 지금은 절대 이런 실수 안 해. 내가 볼 때 이 형님이 이제는 아마 지금 내 방송 오면서 솔직히 그 부정하지 못할 거야. 처음엔 좀 작게 했었으면, 현금을 좀 내비두고 처음엔 좀 작게 하고 하면서 좀 더 감을 보면서 그걸 춘차적으로 늘렸으면 부동산에서는 크게 실패한 거 없을 거야. 보면 비상장, 신용투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여기서 다 터진 거네. 이런 것들 한참 추락하듯 한정으로 12원 날려는 것도 종목 잘 찍었고 버텼으면 저한테 너무 배타를 세게 때려가지고 추가 매수를 못한 거야 이거. 근데 우리 방송에서는 이거에 대한 보완점을 또 얘기해 주잖아. 부자 친구의 조언이 맞았대. 누구나 실패가 먼저 있고 나중에 성공을 거두게 된대. 부자 친구도 나도 실패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성공을 했다. 정말로 부자 되는 비결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는 데 있었다. 이 뒷부분도 맞는 이야기야. 100%. 정말 부자 되는 비결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데 있었다. 나 같은 거 내 경험을 하면 나는 절망적인 상황이 딱 한 번 있었어. 그게 1995년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가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했겠어? 이겨냈어. 절망했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을 했어.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집에서 당장 돈 벌어야 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절망은 한 거고 어쨌든 절망은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때는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냥 해야 되는 일을 한 거야. 거기서 이제 절망한 상태로 뭔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거기서 내가 다음에 뭔가 이거 이겨내겠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아예 없었겠지만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뭔가를 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정말 좋은 얘기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는 거. 이게 다다. 실패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성공을 했다.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나는 크게 실패한 적은 없어. 물론 내가 봤을 때 내가 정신승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난 크게 이걸 뭔가 해가지고 아 난 이제는 나 재기불능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왜냐면 뭔가를 하기 전에 이게 잘못됐을 때 내가 아이디어가 실패했을 때 어떤 전략을 취할지에 대한 거를 내가 생각을 좀 하거든. 그래서 감내할 수 있을 만큼만 딱 해.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 근데 보통 이게 어렵지. 잘 안 되지. 이 냉장 TV를 본다고 해서 이대로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다 나눠져. 이게 다 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나는 성격이 그래. 좀 보여. 봤을 때, 내가 이 짓을 했을 때,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러워. 그럼 보이지 않냐? 자기한테 뭔가 우리 행동을 할 때, 요거 요렇게 해서 인과관계를 내가 설명,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할 거야.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하잖아. 근데 가끔 자기가 즉흥적으로 나한테 막 제시해가지고 우리 그렇게 했다가 피본거 몇 개 있었잖아. 돈 쪽으로 말고.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내가 그때 야 그때는 우리가 이런 수익으로 사고 했었어야 돼. 막 그렇게 얘기하면 내 말 들으면 맞아 아니야? 맞아. 즉흥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우리가 하는 건 이런 거지. 여길 놀러 갈 것인가 저길 놀러 갈 것인가. 지금 뭐 놀러 갈 것인가 아닌가에 뭐 그런 판단이 있잖아. 그런데 자기가 가끔 나랑 갈릴 때가 있잖아. 자기가 즉흥적으로 했다가 야 이건 야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가 그때 너무 경솔하게 생각이 너무 깊게 안 해서 했던 경우 있지. 투자 마찬가지야. 좀 더 생각하고 우리가 잘 안 될 것까지 생각하면 된다. 오늘 여기까지. 야 오늘 너무 길어졌다 이거. 이 책이 재밌어. 가보로 이거. 제일 실용적이야. 쉽고. 다른 책들은 어렵게 쓰려고 하고 와닿지가 않잖아. 이거 대한민국 상황에 되게 이게 현실적으로 맞아. 미국 애들이 보면 또 잘 안 맞을 수 있는데 딱 보면은 다 느껴지잖아. 아 몇 년도에 뭐 했고 막 이렇게 보면 딱 나오잖아. 이거 진짜 저자 이거 잡으러 간다니까. 자 이제 슈퍼리치가 되는 한 9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정도 했나? 야 꿀이다 이거. 자 종종 이렇게 책 소개하는 걸로. 뒤에 많이 나와서 좋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걸로 거의 뭐 유튜브 끝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책 보면서 시간 보내면 알지? 상한가야.